딱 마지막 방다 가고 그 다음에 또저 공포 게임 갈게요. 반갑다. 아니, 되지 않냐? 아이, 반말방이지, 그죠? 서로 쳐 나가 줘, 미안하다. 씨발 짜증나니까. 되지 않아. 어, 나? 너 싫어. 왜? 어떻게 못생겨서 싫어. 그럼 너는 썩은 불알 같이 생겼잖아. 맞아. 어, 맞는데, 그래. 그냥 더 좋은 말 소리 같아. 끌게, 병신아. 강퇴하든가, 개새끼야. 아니, 오자마자 이렇게 시비들을 걸어요, 병신 새끼들이. 예? 병신 새끼가, 아, 씨발, 어이가 없는 새끼네. 소리 끄면 그만이야. 섹시한데. 그렇긴 아니, 하겠어. 아니, 아니, 뭐, 혼자서 랩하는데, 그걸 잠깐 어떻게 멤버 음란계로 그런 게 해야. 내 말에 아, 진짜 호랑이 속으로 재밌어, 들어가서 진짜. 동심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 예. 그런 게 재미가 없다고. 야, 확실히 진짜 금요일이라 클럽이고 어디고 토크온도야. 사람이 팍팍 차인다. 에? 방제를 또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오라니까? 문제 이렇게 아까는 MBTI 모여라고 하고 제가 있는 철학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바뀌었는데요? 아, 진짜로? 아, 고통님. 예, 안녕하세요. 아, 괴물들. 아니, 괴물들 아니, 들어왔다. 고통님, 고통님. 아, 더러운 쉽괴물들. 아유, 돼지, 안경끼 돼지 새끼 저거, 괴물들. 씨발 돼지. 아, 이침이 도로 어, 끄고, 고드아이, 고드아이. 대한민국 엔더 소리 끄고, 또 말해봐, 괴물 새끼들아. 소리 끄면 아, 그만이야. 괴물들. 아, 씨. 개 더러운 자식들아. 아, 소리 괴물들. 끄면 그만이야. 토콘 괴물들. 소리 끄면 아, 진짜 그만이야. 토콘 괴물들. 이 더러운 아. 사탄 나비 새끼들아.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보자마자 아, 낄낄거리고 토콘 원숭이 새끼들 괴물들. 마냥 그러냐? 바라지 새끼들. 토콘 괴물들. 개수장님, 예. 뭐 이렇게 신났어요? 아, 재밌어서. 재미가 있어요? 약간. 뭐랜가, 씨발 새끼야. 아, 괴물들. 지긋지긋하다. 어, 고객님, 새하고 났다. 드디어 왔다. 제가 알거나 저 새끼 아까 병신 같은 말투 썼는데 우리 딴 거예요. 들어왔다는데. 이지랄 한다고 병신 새끼 들어와서 해봐. 제가 알건 호트라는 걸 고트라네. 봤죠? 옛말에. 개병신 아유 씨발 재미없어.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아, 씨발, 미친놈이야. 돼지 새끼라는 거예요, 돼지 새끼라는. 개수경님. 어, 돼지 새끼. 아, 옛말에 철학적으로 연결이 다 돼, 돼 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산다. 돼지 새끼가 방송으로 웃다라는 거예요, 웃다.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지금 웃다라는 거예요, 웃다. 그 미친. 아, 씨발. 아, 뭔 틀려, 씨발. 연결이 다돼 있다는 거예요, 돼 있다는 아이,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웃다. 진짜 존나 안 똑같아요. 웃다라는 거 똑같다. 돼지 새끼 지금 싫다 하지만 지금 어떤 거는 웃다라는 거 웃다. 웃다라는 거 웃다. 방송 보고 있는데. 아우 질려. 아우 질려. 에, 총안 똑같다는 거예요. 안 똑같다는. 안녕하세요. 그만해요. 싫다라는 거 싫다라는. 씨발 똑같은 게 아니라 병신 같아갖고 짜증나게 한 스타일이네. 아, 혈압을 나 진짜. 아. 아이 저런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 아 님도 똑같은 새끼예요, 병신 나 얼린 괴물을 들고 오셨어요. 소리 끄면 그만이야 이민아. 돼지 새끼야. 왜 괴물을 뒤에 아 그게 매달고 다니세요? 아니고 그냥 토크온에 괴물이 많은 거지 내가 뭐 괴물을 만들었습니까. 코트님이 만드신 거죠? 소리 끌게요. 끄면 그만이야. 왜저 소리 끄게 만들어요? 소리 끄면 그만이야. 발언권 탄압하면 그만이야. 방이 이게 뭡니까? 아우제들 마세요.
제가 이제 무언가를 지어 뜯는 방이었는데 어느 순간 괴물 집합소가 돼버렸네요. 에휴, 아 좀 마지막 방이 좀 임팩트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리얼 찐 막방. 그래, 차라리 진지한 방이 낫다 나는.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삽니다. 정말 다양한 인간들이 많아요. 어디에요? 한국에요. 맞죠. 근데 다른 나라도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방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와요, 갑자기? 아... 갑자기 인기 폭발하는데. 방 제목이 워낙에나 자극적이라 그런 게 아닐까. 노잼 같지 않나? 옛말에 정신만 차리면서 정신... 이상한 말 여기 바로 강퇴해요. 사프로딘 들으면 바로 강퇴. 아니,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안 해. 방장님 바로 강퇴합니다. 네, 저는 칼이기 네. 때문에 형장님은 다시 오셨네요. 네. 개소리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네, 방장님 그래도 방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욕하고 나갈 것 같은 저 사람. 제가 욕을 한다고요? 인천 나얼이네요. 아, 노노노, 전 욕 안 합니다. 좀만 서툴면 네. 바로 짜는 인천 나얼이면 코트 이런 거예요? 코트? 네네, 맞습니다. 이미 코트예요? 네네. 진짜요? 네. 구라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짠데. 오늘 패드립 듣고 이방저방해서 막 너무 시달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는데. 거짓말 하지 마요. 키로 한번 불러주세요, 키로. 방장님. 아니, 잠깐만. 저 코트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맞아요, 저. 진짜예요. 진짜예요. 목소리가 코트 비슷해. 좀 닮았네, 진짜. 맞다고요, 이 씨발년아. 맞죠? 짜리잖아. 맞죠? 맞죠? 욕톤이 딱 저잖아. 인정? 욕하려고 욕한 게 아니라. 아, 짭이야, 짭. 예, 발음이. 근데 지금 뭐, 이카님. 아니, 잠깐만. 네. 이거 지금 제가 방송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 같아요. 이런 얘기. 전단지 붙이세요. 예. 지금 찾고 있어요? 예, 예. 아, 저 코트님 진짜 좋아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어요. 아, 진짜 코트 아니라니까. 아니요, 근데 이카님. 아, 이카, 씨발 새끼야. 좀 아가리 쳐 여물어, 이 병신 침팬지 똥 먹는 새끼야. 근데 목소리가 코트인데. 아니, 이카님, 이카님 귀가 백만 불짜리 귀예요? 이거 아니고, 씨발, 이 방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맞다 그랬는데 왜 자꾸 현실 부정해, 이 도라이 자식아. 왜 그러는 거야, 이카야? 존재감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러냐? 와, 나 관심 없어 방장한테. 너 많이 하세요 방장님이랑. 아, 방장 유부녀예요. 유부녀예요? 아니에요, 저 무슨 소리예요? 이카님 진짜. 아, 결혼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이카님 짝꿍하는 거 알겠는데. 아니 방장님 결혼하셨다면서요? 아닌가? 아 진짜 맞잖아요. 어머 어떡해. 진짜네? 네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아 코트님 저 항상 응원해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방장님. 치어리더예요? 아, 코트님 저도 팬이에요. 씨발 대학 팬 미팅 났냐? 노래 한번 해주세요. 아 가능해요? 아, 너 코트님 키로 한 번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상담을 좀 해봐요. 인생 상담 해드릴까요, 코트님? 네네. 아 괜히 미안하네 방장한테. 저는 짱그릇을 팝니다. 짱그릇. 인천 나얼님 어서 오세요. 짱그릇은 못 말려요? 아 더워? 저 인천 나얼님 궁금한 거 하나 짱그릇은 못 말려요. 짱그릇 좋아하신다고요? 아까 나이가 몇 살인데 짱그릇 좋아하세요? 아까 전에 있던 방에서 들어오시자마자 방장님 소리 엄청 끌게요 매너님. 예. 얄짤없네. 얄짤없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명이 유은이에요, 유은? 예. 왜요? 이름이 되게 이쁘시네. 유은이라는 이름이 흔치가 않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자님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하시네. 예? 예? 나 아. 외국, 나 외국 사람이야.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아, 어디, 에? where are you from? 나 동유럽, 헝가리. Can I ask you something? 아, 헝가리. 와다시가 나뉘어 시효가 강변할 때이쇼가. 배고프신 거예요? 와우. 헝가리에서 토크온을 하시나요? 지금 사시는 곳이 헝가리예요? 아, 네. 헝가리에 살아요. 헝가리 아니에요, 헝가리. 와.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헝가리 사신대잖아요. 제발 좀 국격 좀 떨어뜨리는 말 좀 그만해 이 병신 한남 소추 새끼들아. 지금 당신 자고 있어요. 아니 연기하냐고 물어봤는데 왜 한남들 입이 나오지? 아이 좀 닥치라고요. 아니 저분이 네네네네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욕말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욕말 안 하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욕 안 하겠습니다. 저도 욕할 네. 수 있으세요. 네. 네, 욕하지 마세요. 저도 욕말 많이 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은님, 헝가리 네. 국가가 어떻게 돼요? 국가? 컨트리송. 국가? 국가. 컨트리송. 국가의 병신. 아, 힘? 힘? 아이, 힘루? 이거 저기 컨셉. 여기 헝가리 말로 힘루시, 힘루시야. 아니, 병신아, 한국말 못해요? 유왕님. 아, 누구? 네? 아, 왜 혼자 시리어스 해가지고 저 방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방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합니다. 아, 먼저 새로운 분들님, 저, 그, 나이가 말해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 그것도? 아, 네네. 저는 서울 특별시 살고요. 나이는 24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장님. 네, 몇 살이세요? 헤이 hey. 네, 인천 예, 인천님 예. 밥장에 없어? 아 저는 인천에 살고요. 나이는 스물여덟입니다. 몇 살? 아 28 코기? 28 씨발 새끼야 뭐하는 얘기해. 과장님 말 이렇게 존나 못하네. 강장님 과장님 혹시 그 노래방 가보신 적 있어요? 노래방 그 어 시끄러워. 아니 한 번에 가본 적 없었어. 어 왜 강남이 올려주시죠 밑에 있는 분. 아, 노래방 밑에? 왜 안 가세요? 그 거기는 몇 살이세요? 저 스물. 아 저는 이제 전라도 13살입니다. 아니 노래방 간 적 있냐고요. 전라도 13살? 13살이면 왜 이렇게 아저씨 목소리야? 인천님 약간 직장애가 있으신가 봐요. 아 장애 그렇지 하지마 병신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나이오님. 네? 어 튕기스 튕기스 아야 튕겼어 튕겼어 진짜 리얼로 찐으로 헝가리 이제 그 구라였어 구라 헝가리 산 사람이 토큰을 왜 해 맞잖아 컨셉에서 컨셉. 안녕들 하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방 12명은 좀 심하지 않나요? 뭐 매너 좋으신 분 12명이면 후카님, 네. 방장님. 네. 아이, 방 12명이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관리 가능해요? 와, 그거는 방장님이 뭐 알아서 하실. 안녕하세요. 보세요, 벌써 방 관리 못 하잖아요. 이거 노래방에서 나가시면 되겠네요. 뭐야 이거? 이제 아이 씨발 내가 뭘 좀 아 미친 새끼다. 여기서 다 끝낼게요. 여기서 다 끝내고 이제 바로 공캠 갑시다. 예. 분량은 뽑아야 될 거 아이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제가 중재자 역할이니까 본인 의견들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말씀하신 삼촌님과 삼촌님부터 본인 친구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네.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가 친구라면은 네. 계속 친구가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만약에 남녀가 친구가 됐다. 아, 인천에서 방송하세요? 아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왜 가만히 있었는데 방송하세요 이러면서 몰아가요. 야, 방장님 그 씨발로만 멧돼지 계속 와가지고 멧돼지 개새끼야. 차단할게. 예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아, 방송이 중요한가요 지금? 말씀해주세요. 예. 방송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친구하고 그 뭐야 중학교 2학년 정도 지가 지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말씀드릴게요. 네, 인천 아~ 자, 제 논리를 펼칠게요. 인천 나을 논리. 인천 나을의 네. 논리는요. 네. 예예. 저는 친완얼 여자만 친완얼이다. 예. 친구의 완성은 얼굴이다. 인정. 예. 여자가 있는데 이제 친구인데 일단은 우리가 뭘로 마주합니까? 얼굴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인정. 애초에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이쁘고 뭔가 이렇게 좀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여자애들이랑 네네. 걔네들이 아무리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한들 이 남자가 이렇게 좀 그렇게 예,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남자가 좀 근데 또 잘생겼어요. 남자가 또 잘생기고 잘났어요. 그러면은 서로 친구가 가능해요. 그러면 인철 나옴님 둘 다 잘났기 때문에 친구가... 아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잘생겨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니요 저는 솔직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예쁜 여자가 있어요. 예쁜 여자가 네네. 좀 약간 좀 제 말이 약간 좀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예쁜 네. 여자가 있는데 그 예쁜 네. 여자랑 애초에 내가 연애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경쟁에서 많이 도태되었기 때문에 도태된다. 그래서 친구로라도 친구라는. 남게 되는 거죠. 감히 그러니까 쳐다볼 수 없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그냥 허울 같은 거네요. 그냥 괜히 그냥 친구들끼리 욕짓거리나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쿨하게 진짜 남자에게 대하듯이 막 대하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런 마음들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짝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고백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포기하고 그 친구랑 그냥 친구만으로 지내게 된다. 저는 약간 이런 논리를 펼치고 싶네요. 그렇구만. 네. 친구 없다는 거예요? 친구 없다 팔았죠 그러면. 그죠. 저는 이제 남녀 사이 친구 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 있다 팔아요. 얼굴이 중요하다. 네. 친구 있다 팔만 말씀해요. 친구 있다 팔만. 아니 방장님 일단 생각해요. 어떤 생각해요? 저는 남녀 사이 친구 없다 생각하죠. 남녀 사이 친구 있죠. 왜냐면 아 친구 왜냐면 없죠. 결국에 우리가 친구를 맺는 것도 호감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님 싫어하는 사람이랑 친구 못 하잖아. 호감이 있는 사람과 계속 내가 연락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는 거 팩트거든요. 아 근데 반장님 잘생겼어요? 아니면 좆돼지예요? 저 좆돼지 뚱뚱이죠. 그러니까 이방 파는 거예요. 아, 그쵸. 어떤 학교님. 그건 인정하고 가자고 우리끼리. 아, 그건 인정하고 가야지. 네. 네 저기 물고문 당하고 계시고요. 네. 아 외모 비하하지 마시죠. 네 외모 비하는 안 되죠. 네. 혹시 이 친구 있다파 의견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친구 있다파가 전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무리가 있어. 남자 무리와 여자 무리. 네. 남자는 5명이 있고 여자 5명이 있어요. 음흠. 근데 그 여자 중에 분명히 이쁜 애들도 섞여 있겠지만 꼭 행동대장 같은 햄버거 두 개씩 먹는 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영과는 거리가 먼 여학생들도 있기 마련인데 네네. 그런 이성 친구와는 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금 말씀하신 게 박하영 같은 그 영화 캐릭터 네네. 그런 분들이랑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얘기랑 뭐가 달라 이 병신 새끼야. 똑같은 얘기잖아.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랑은 친구를 할 수가 없다. 응? 근데 만약에 친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마음속 안에 그 여자한테 고백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런 패배주의를 깔고 쿨하게 네. 친구인 척 하고 사는 거지 사실은. 이해랑 사귈 수 있다면 나는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삼촌님 왜 근데 친구 사이 가정을 두세요? 그냥 단지 여자 남자 이 하나 차인데 왜 아니, 이러면 되고 왜 저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남자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죠. 진짜 키 크고 잘생긴 남자애가 있는데 네, 되게 그렇죠. 서스럼 없이 잘 대하고 그냥 친구들에게 모두겠죠 동등하게 잘 대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막 서로 욕짓거리도 하고 좀 쿨한 척하면서 여자애들도 막 그렇게 툭툭 건들고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요. 네. 근데 마음속 안에는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삼손님도 예를 들어 지금 좋아하는 여자 있지만 막상 고백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 좋아하는 여자는 없고요. 그리고 그 아, 잘생긴 그래요?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잘생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막 문제가 생기고 서로 막 이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 남자의 친구들은 또 그런 남자애를 바라보면서 여자친구와의 무슨 문제인지 막 고민 상담해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사심을 안 품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맞죠. 막말로 네. 내가 밤늦게 술 한잔 먹는데 침 안 생기는 남자가 어딨겠네. 결론적으로 이게 다 그 먹이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그래도 친구 될 거면은 외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모 이제 사이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호감이. 아 외모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게 호감이에요. 만약에 이제 외모가 평균 이하끼리 만나면 이제 그런 감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명이 막 엄청 예쁘거나 잘생기면 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술 먹고 나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아이씨 아 누가 방관리 족같이 하네. 울리는 애 누구예요? 하잇 하잇 오케이 꺼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자 생각해봐요. 이게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있구나. 친구들끼리 삼삼오 친구들끼리 이제 그 뭐 술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쁜 여자의 친구가 있어요. 그 정말 남사친 여사친이야. 근데 둘이 좀 술 좀 먹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술집 바깥으로 잠깐 나가고 담배 둘이 한 대씩 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따라 너무 이뻐 보이는 거죠 친구가. 근데 친구끼리 또 오그라들게 야 너 오늘 이쁘다 이런 말 못 한단 말이에요. 인차 나왔는데 혹시 삼두 말고 혹시 그러면서 마음속 있다. 안으로 이게 생겨요 짝사랑이. 근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실 제 얘기거든요. 네네네. 신촌에 가갖고 술 먹고 나서 이제 그 앞에 놀이터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냥 키스를 박아버렸어요. 놀이터요? 예, 예. 아 진짜 실화예요. 실화예요. 존나 이뻤어요. 10년 전 그거. 얘기하세요? 아씨 갑자기 놀이터가 왜 나와요? 병신께서. 아 근데 말을 끊으시지 도깨비님? 어떤 새끼야? 아 저런 그 맥락도 없는 새끼 잘라요 그냥. 병신 네, 어떤 새끼예요? 어떤 새끼? 도깨비 그냥 도깨비 꺼자마자 그냥 꺼져 꺼져 여자분의 반응이 괜찮았나요? 어차피 아 들어보세요. 아 들어봅시다 일단.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정말 싫어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를 했어요. 예예 예. 혀를 안 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들어보세요. 아, 그래서 혀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네네. 느꼈어요. 아 이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괜히 일어나고 나서 그냥 소매로 입술 닦아주면서 아, 미안해라고 그냥 그렇게 혹시 얘기했어요. 혹시 혀로 디펜스 하고 있었나요? 아 들어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 나 좋아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시 키스 박더라고요.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근데 왜 뒷부분은 소설을 아니 소설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져가지고 잠깐 사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이고 왜냐면 친구들끼리 사이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계가 부서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쁜 여자의 친구인데 친구 사이만으로 두기엔 얘가 너무 이뻐서 내가 마음을 갖지만 감히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해갖고 저는 이제 뽀록샷으로 걸린 거죠. 뽀샷죠. 네, 뽀록이었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불편해하고 그래버리면 엄청 자괴감에 휩싸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한 월에 그냥 누가 반대할 사람 있어요? 친한 월이라. 이거 왜냐면 친구 있다파가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아 근데 이거는 동물적인 그냥 당연한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도 눈이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게
아,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어, 나는 진짜 얘가 정말 친구로서 사람으로서 좋지. 얘가 네네. 허우대가 이쁘고 뭐 이렇게 몸매가 좋고 얼굴이 좋고 얘가 하나도 여자로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자분들도 몇몇 계시긴 할 건데. 네. 글쎄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친구 이따빠님 말씀해 주세요. 저, 아니, 저도... 이게 아, 일단 머인님 말씀해 주세요. 아, 뭘? 아, 저요? 네, 친구 이따빠만. 일단 이거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성이 좀 강한 그런 남자와 아 씨발 말 존나 못하네. 서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려면은 아니 저 말을 존나 못한다는 거야. 아, 개인 말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이 방에서 장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아니 아니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친구가 있고 말도 네.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논리가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애초에 이거 대화는 이건 토론이 아니라 토의가 되겠죠. 근데 저... 근데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평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생. 왜냐하면 남들은 얘가 저는 이럴 수 있어요. 어? 저는 인천 나왔니? 저는 지금까지 친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 평생 사실... 친구요? 저는 어, 없다고 친구.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요. 봐봐요. 진짜 잘난 남자애, 잘난 여자애 둘 다 이성한테 꽤나 인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둘이는 진짜 술친구도 할 수 있고 정말 한 방에서 자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끼리 그냥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재수없게. 너 나중에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그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쿨한 척하면서 그 인싸들의 그 특유의 그런 그 말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굉장히 역겹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녀 사이 평생 친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그 남녀 사이 친구 둘 다 즐기는 거죠. 네. 잘생긴 맞습니다. 남자에 못생 아 잘생 이쁜 여자에 둘 다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친구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선 안 넘고 그렇죠. 누가 먼저 넘어오는지 계속 이제 끝없는 기싸움을 하면서 자기들은 네네. 계속 연애를 해 나가는 거죠. 아, 네. 근데 인철님 이거 그러다가 나중에 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써보시면 저도 인정하셨거든요. 남녀 사이 친구 있는. 얘 남자 사이에 친구 없는 네. 이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남녀 사이 친구 친구가 없다는 아, 거예요. 흑인 흑인 야동 아니에요 이거?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보고 왔거든요. 남녀 사이 친구가 있어 버리네요. 네. 이거 누르면 있나요? 예.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따파만 말씀해 주세요. 이따파만. 이게 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그 이거 예, 그치. 이게 아~ 어떻게 김제동이랑 아 이거 예능이잖아요. 조병신 새끼인가? 그러니까 친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신님 발언 좀 들어볼게요. 시신님 네네 네 발언 좀 해주세요. 친구 있답하죠? 친구는 저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네. 아, 정신 같은 시. 간단하게 친구의 오만고에. 아, 누구야. 반갈리 하세요. 아, 예. 내 잔슨비를 넣었다는 상상을 했을 때. 기분이 상당히 아, 더러운 불가리 한번 할게요, 민들아. 불가리 한번 할게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 네. 저런 가정을 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친구 이따파만 들어와 주세요. 좀 드릴게요, 제가. 나 형치는 모르겠고 아니 오만고에 잔슨비를 넣는다는 표현이 상당히 저급하네. 그렇죠. 어. 자 우리 까놓고 봅시다. 저 이쁜 여자 아이의 주위에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아서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 여자를 쟁취할 것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여자를 쟁취할 수 없으니 친구로라도 남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근데 삼촌 이게 맞아. 그러니까 정말 이쁜 여자. 아니 팩트 아닙니까? 어, 이성이잖아요, 내가, 이성. 내가 이 여자 옆에 있으면 콧구멍을 여물여 떨어질 수 있고 이 여자랑 이쁜 여자랑 친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귀지는 못해. 딱 봐도 누가 봐도. 없어요. 어, 남녀 사귀지. 사이에 평생 친구 있을 수 없죠. 저는 친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까지는 모르겠고 이성 친구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삼순님 그러면 네. 당신이 지금 우리의 친구라는 게 호감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대화 주제가 슬슬 물리는데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다른 주제 없을까요? 다른 주제요? 다른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사망 토론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다른 주제 하나만 더 가봅시다. 요즘 핫한 주제 뭐가 있을까요? 사망 토론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핫한 주제 방제 바꿀 수 있죠? 어 그런가요? 아 방제 못 바꾸나? 토크는? 네 방제 못 바꿔요. 네. 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존나 좀 주제 꺼. 토큰 끝.